역사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세계 경제 흐름을 전환하는 방향타가 바뀌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빈집이 많다.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빈집. 우리가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주택 시장의 위험 신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였을 때 기준점이 뭐냐? 우리나라 6만 5천 채. 6만 5천 채입니다. 우리나라는 6만 5천 채 넘어가면은 당국이 관리에 나섭니다. 6만 5천은 이제 과거 5년 동안의 장기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인가요? 하여튼 그 장기 평균을 넘어섰다는 건 위험 조짐이 있다 해서 그렇죠. 7만 채를 넘어섰다라고 기사가 많이 뜨는데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1억 7,3천만이. 1억 3천. 아니, 중국 인구가 뭐몇 억이래요? 한 12억? 13억에서 13억. 15억 사이라고 그럼 저희는 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잡으면 얼마야? 이건 훨씬 넘는 거죠? 아, 어느 이거는 대비로 인구 비중으로 요걸 빼도 빼도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사실은 요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죠? 요 옆에 또 짓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옆에 또 짓고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DP라고 이야기 그렇죠. 하셨습니까? 이 GDP가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허벌판을 산 다음에 거기서 집을 지으면 GDP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자본이 쌓이는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필요 없죠. 없는 짐에 의미가 없는 의미 거죠. 없죠. 근데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지적하는 건 뭐냐? 그렇게 40년 동안 개발을 해왔단다. 네, 그렇죠. 자, 일단 이게 상하이의 한 아파트 공사장인데 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전화번호입니다. 광고를 엄청 때리고 있다 지금. 근데 네. 이거 다 싸그리다 뭐다? 빈집이다. 자,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 나요? 아, 저는 좋습니다. 약간 마션 보는 느낌도 나. 맷 그러면은 데이먼이 여기서 감자 재배하고 있을 것 같잖아. 테라포밍이 끝난 건데 이건. 테라포밍 지금 적토 위에다가 집만 지어놨다. 역시 이 집도 다 뭐다? 빈집이다. 사실상 이거는 맹지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도로가 보면 없어. 길도 없잖아. 저기 하나 근데 있네, 저기 하나 이게 있네. 문제는 여기 끝이 보여 안 보여 지금 그치, 안 보인다. 계속 있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큰 단지다.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게 역사가 길어요. 5년 전으로 갑니다. 몇 년도입니까 이거 기준? 2018년입니다. 이때 이미 이 기사가 나온 거야.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국의 빈집만 5천만 채, 도시 전체 22%에 해당한다. 5분의 1이 비어 있다고 지금 쓴 거고, 이게 이제 한 대학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3배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3배 그렇죠. 정도로 튄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이 완공을 하게 되면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심지어 착공이 3년, 그렇죠. 5년이고, 착공이 한 3년 4년. 계획은 근 10년 봐요. 뭐 이렇게 택지 조성까지 맞아요. 생각하면은. 근데 2018년에서 그걸 역산을 해보잔 말이야. 10년 전으로 가봐. 2008년 뭐 하던 시기입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미국은 금융위기로 허우적거려. 근데 그때 중국 경제 성장률 어땠냐? 고공행진했죠. 두 자릿수였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놀랬다는 거야. 미국 별거 없네? 우리 아직도 잘 크네? 글로벌 위기? 거뜬하네? 그러면서 그때 국제 행사를 여는 게 바로 2008년 뭐?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열어. 그때 그 자신감으로 이제 도시계획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5천만 채가 나온 거죠. 그거 한 거지. 아, 이러면서 뭐.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완공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이게 너무 과잉 공급이 징후가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게 1년이 지나잖아요? 몇 채가 됩니까? 2019년은 넘어갔어. 몇 채가 돼? 6만 5천 채? 빈집 6, 아니 이거 오타다. 6,500만 채야. 6,500만 채. 6,500만 채로 늘어나. 여기도 나오죠? 1588 번호 붙어 있죠, 그지. 여기도. 늘어나면서 2019년이 여기는 샷시도 잘안돼 있어, 그렇죠. 지금. 이러면서 막 특파원들 르포 기사하고 중국 부동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분양으로 난립니다라고 지지고 복구한 게몇 년이다? 2019년이었어. 2019년. 근데 2019년에 뭐가 터져요? 2019년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원래는 이 문제가 이때 터졌어야 돼. 근데 그때 갑자기 전염병이 도지면서 이거 신경 쓸 여력이 있어 없어. 이거 지금 뭐 미분양 신경 쓰게 생겼어, 지금. 묻어놓은 거야. 그뭐 묻어놓은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시급한 현안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 됐어? 2023년이 밝았죠. 아까 5분의 1이었잖아요. 네. 지금 몇 분의 1이야? 3분의 1. 그 사이에 33%를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악성 미분양 면적이 약 400만 세대분에 근데 특정 달한다. 도시의 특정 경우에. 도시. 2017년 이후 최악의 공급 과잉. 그렇죠. 그다음에 소도시가 특히 심각하다.
전체 주택 재고의 80%를 차지한다. 지금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꽤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도.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예. 그거 분양 언제 받았겠어? 그거는 3년 전에 받았어. 몇 년 전에 받았어? 그때 부동산 시장 어땠어? 부동산 활황이었죠. 타올랐어요. 그 금리는 어땠어? 금리는 낮았고.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야, 이자도 낮겠다 넉넉히 사자 했지만 지금 와서 잔금 치려면 어때 상황이? 힘들어요. 지금 왜? 고금리니까. 결국은 이런 부동산은 시차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을 아무도 사갑니까 안 사갑니까? 안 사가죠. 안 사간다. 근데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공실률이 치솟습니다. 네. 네. 일본은 만약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그렇죠. 어떤 자연적인 이제 공실률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방 소도시들의 빈집이 많아진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 본토가 그 뒤를 바로 이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본토가. 미국은 사실 오피스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거보다도 중국 본토가 높다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어떤 그런 과잉 빈집, 과잉 공급. 어떤 그 2008년 이후 중국의 어떤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게 아니라는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시작은 어디냐 바로 헝다 사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에버그란데 그룹인데 여기가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이 매출액 성장세를 좀 봐주세요. 어땠습니까? 네, 지금 매출액 성장세는 뭐 가파르죠. 이게 뭐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몇 년 사이 두 배 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헝다 아이가 어? 이러면서 쭉쭉 가다가 아까 2017년 이후 과잉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매출액은 늘어. 매출 늘는데 증가폭은 어떻습니까? 증가폭. 이게 완만해지는 거죠. 정체 국면을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무렵이다. 이때가 이제 과잉 공급 증후가 나타나는 시작인데 네. 문제는 이 과잉 공급을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은행 돈으로 빌려서 하잖아. 아, 그렇죠. 네, 금융기관에서 이제 헝다가 빌려준다는데 그렇죠. 나 헝다야. 매출이 이렇게 늘 줄 알고 빌려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네. 어때 매출이? 매출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막 집이 막 화성도시 돼 있고 이래요. 그 은행은 어때? 은행은 사실은 이제 빌려준 돈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을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보 가치가 있어 없어.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저희가 화성기지 10개 드릴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 값어치가 있는 건데 값어치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그 대출도 망가지는 거죠. 투자자들도 불안해지죠. 네. 투자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와서 항의 시위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헝다 사태 일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네. 읽어 주실까요? 일단 이 쉬자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서 중국 1위 부호로 등극을 해요. 중국 1위 부호로 등극했다는 건 그만큼 이 부동산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통계로는 이 부동산 산업이 경제 전체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는 좋습니다. 2015년에 막 축구팀도 우승하고 자산가치는 올라가니까 1위 부호로 등극했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 부동산 시장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견제구를 날려요. 그래서 지분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전체적인 뭐랄까 이 지침,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지침으로 채택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권력서 1위가 이런 지침을 내리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돈줄이 막히죠. 막힙니다. 돈줄이 막히고 어려워진 헝다가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 자산을 넘기고 5조 원 돈으로 바꾸는데 이게 바꾸는 건 좋지만 사실은 이 선전시 지자체에 헝다 지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가 헝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지금은 못하지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 공공기관으로서 컨트롤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요 계획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5조 원을 긴급 수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뭐랑 겹치냐면 코로나랑 또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겹치죠. 코로나로 이동도 못하지, 경기도 안 좋은데 집 사기 생겼습니까? 가뜩이나 규제 시작이 되면서 수요가 꺾이고 공급은 넘치는 상황에서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덮친 거죠. 그러면서 이거 헝다 자빠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중국판 리먼 사태나 다름없다라는 분석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때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흐뭇해하던 게 정확히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가시화되게 된 겁니다. 중국도. 근데 문제는 헝다 하나만 있는 건? 그 에버그란데가 전체 빅3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헝다가. 근데 이제 비구이위안이라고 해서 지금
쓰러질락 말락하는 친구는 업계 1위입니다. 더 큰 애들도 많고. 더 큰 부동산 개발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보면 채무 불이행 기업들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근데 네. 뭐 이게 나중에는 더하기가 좀 힘들 정도야. 뭐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숫자가 우스워 보이지만 8천만 달러면 우리 돈 얼마입니까? 이자만 이제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이자만이야, 거죠. 이자만이야. 이자만. 이자만. 거의 막 지금 이런 게 얘 7천억이지 그럼 얘도 한 2천억 3천억 되지.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합치면은 1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1경. 네. 부동산 기업들이 가진 부채들을 다 합치면 중국에. 네. 그리고 또 헝다 다음에 완다가 터졌습니다. 완다가 왔었어요. 그 다음에 채권 만기도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완다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네. 올해 난리 올해 났던 거는 여기서도 얼마 안 힘들면 돼? 안 돼. 여기서도 힘들면 그 다음은 더 힘들다. 그래서 2년비가 사실 깔딱고개인데 여기를 잘 돌려막아도 여기가 더 난관이고 여기를 잘 돌려막아도 여기서 자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잘한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이 집을 졌어요. 집을 졌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끝나는 건데 금융권하고 다 이제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딱 봐도 이제 건물이 개성이 강하죠. 그게 이제 소호차이나라고 베이징의 여러 랜드마크 건물을 소유한 이제 오피스 빌딩 상업용 부동산 회사입니다. 뭐 잘 지어놨네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소호차이나도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얘 지금 처음에 주거용 부동산만 미분양 나고 어쩌나 했는데 지금 오피스까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소호차이나라는 회사가 지금 밀린 지방세가 3,600억이랍니다. 지방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 세수 비중이 많은데 80%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 세수로 사는 살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지방 정부도 상태가 그냥 지방 정부도 이제 부채가 많습니다. 왜냐 아까 부실 기업들을 그냥 도산시켜 주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니까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자리 이런 거 보전하려면 자기네들의 빚을 내서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칭하이성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제 84%면은 사실상 이게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전체 중국 정부 부채 비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라가 빚으로 지탱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는 게 여기까지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맞는 문제가 그러면은 그래 부동산 정리하고 가자.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가 어렵다. 왜 그러다가 다 같이 정리된다 라는 느낌이죠 지금. 왜 그러냐 바로 부동산 의존도가 그냥 높기 때문이다. 가분수 경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붙여봤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건설 비중이죠. 상당히 지금 이제 치솟다가 이제 15% 안팎에서 이제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동산의 마약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 부동산이 전후방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가전 한 번에 싹 바꾼 적이 언제? 이사할 때죠. 이사할 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로 전후방으로 효과를 미치느냐를 보면 가전제품까지도 영향 미치는 거죠. 이삿짐센터도 있고 이삿짐센터도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전후방 효과가 큰데 돈을 쓰려고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 추이도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이때까지 어때요? 계속 증가만 했잖아. 엄청나게 이때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에 막 인프라 구축하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도 이때 리만 사태 여파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두 자리 쭉 오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과잉 공급 각오하면서 투자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파란색 막대가 확 꺾이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게 이제 2021년, 2022년 그래서 헝다 위기 기간이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차츰 줄여나가면서 그쵸. 그 물량을 소화하도록 이제 시장이 청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게 문제고 그렇죠. 중국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합니다. 시장에다가 돈을 막 풀어요. 푸는데 은행에서 막혀서 안 나가. 왜? 은행도 살아야지. 지금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 해줬다가 망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맥 경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관련 이제 경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동산이 빠지면 일자리랑 소득도 같이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중국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다가 최근 수치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거 아니야. 발표 안 해서 통계청의 과장님이 아니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텐데 중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못 물어본 채로 끝났다. 네. 그래서 거죠. 그런 와중에 중국의 집값은 계속 작년부터 쭉 떨어지는 하향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불경기 직면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데 일단 건설 중단에다가 네. 또 디폴트 선언에다가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시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도 그렇고 파산을 해요. 도산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한 회사들이 도산하고 갑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 요인에서 좀비 기업처럼 연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다른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의 어떤 부채, 중국의 어떤 중앙정부의 유동성으로 덮고 넘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젠간 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터질 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아까 시진핑 주석의 관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공동 부유냐, 공동 빈곤이냐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 완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부동산 위기가 불거졌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완다그룹이 이제 기업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인수가 다 무산됩니다. 보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완다그룹 해외 투자 물거품 뭐 과정인데 이런 게 헤드라인에 쓰기 좀 어렵잖아요. 네. 이제 무차별 인수, 영화사, 미 극장 체인. AMC, 뭐 요트 제작업체 뭐 다 인수를 합니다. 근데 야, 너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 그렇죠. 네 본업이 뭔데?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하지 마라. 대출이 막힙니다. 그래? 니네 이제까지 깨끗이 자려왔니? 한번 볼까? 하고 적법성 조사하죠. 재무건전성 조사. 사업 제대로 했니?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 무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들 많이 매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단 IT 쪽도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사실 알리바바가 제일 컸죠. 마윈이 딱 한마디 했어요. 중국 금융 수준이 전당포 수준이다. 이 얘기했다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2, 3개월 동안 행방불명되더니 갑자기 마윈의 행적이 다 지워집니다. 그렇죠. 알리바바 홈페이지에서. 창업주의 행적이 지워지고 그렇죠. 득도한 사람처럼 모든 지분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분야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권위를 넘보는 순간 가차없이 그렇죠. 규제를 한 거죠. 부동산도 야, 더 집 투기 대상 아니다 이러면서 잡으니까 부동산 비중이 가뜩이나 높은데 그냥 갑작스러운 규제에 과잉 공급이 와르르 마치 네. 이 도미노를 사실을 컨트롤할 때는 불을 어떻게 집어야 돼? 요거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지금 확 잡아치니까 다 무너질 수 있는 좀 그 파급 효과를 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올해입니다. 아 지난해군요. 지난해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들의 판매액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실업률이 20% 넘어간 거죠. 넘어갔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관스러운 젊은층들의 어떤 이제 절망감. 그래서 이제 탕핑족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야말로 지금 저항 수단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누워 있는 건데 일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들어 눕는 족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외신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중국의 경제 위기가 그러면 과연 전 세계적으로 좋을 거냐. 그렇죠. 이제 민족주의에 기대는 정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민족주의가 커지면 지금 이제 분쟁 지역으로 꼽히는 대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데 좀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우리랑은 또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20% 초반대로 줄었지만 약 한 수출품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중국 경제가 특히 다운되고 중국 내수 시장이 죽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무역 수지도 중국 수출은 계속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반기엔 좀 나아지겠지 했던 게 네. 지금 이런 부동산발 위기로 인해서 조금 발목이 잡힌 모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만 이러다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지금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이걸 가장 손쉽게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미국 탓이다. 그렇죠. 그런 내부만 잠재구에서는 외부로 화살을 돌리게 돼 있고, 그러면 뭔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다라는 아무튼 불안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황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중국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건 분명히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몰락하는 게 이제 빈집이 많아지고 이게 그렇죠. 금융권으로 전이되면 중국 내수 시장이 죽을 거고 그러면 우리네 경제에도 이제 큰 영향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